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세계의 대결이 오늘입니다. 잠시 뒤면은 김세희가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 두 개씩 해야 될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대원외고,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라고 칭송을 받는 김세희와 거기에 비해서 익은 은현장, 찌양 또 누구 있냐 뭐좀 많잖아 뭐 까레라이스인가 임마누엘인가 뭐 저도 잘 모르는 유튜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간단히 설명하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기느냐 아니면 머릿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느냐 이거 차이예요. 자, 그런데 이근이 최근에 김세희한테 고소장을 냈어요. 스토킹법으로 17조의 3회 제2항 그리고 20조의 제1항의 제3호 요건데 이거는 그 업에 대해서 담당하는 자잖아. 담당하는 자. 에 해당하지. 스토킹에 대해서 가해자인 김세희라고 특정을 했을 때 해당 사항이 없거든. 얼굴이지 사진인지 해당 사항이 없거든. 그볼 필요 없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하나 우리 모욕죄 있죠. 형법 제311조. 왜 311조가 모욕죄냐면요. 3이란. 3이란. 이렇게 외우면 돼요. 모욕죄는. 명예훼손죄는 307조고. 넣었는데, 모욕죄는 될 거예요. 은근슬쩍 하나 끼워 넣었지만은. 모욕죄는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도 2024년도 3월 22일 날 기소견으로 송치된 거 업무방해, 모욕, 명예훼손 요게 있거든. 그 보안수사 데려와서 아마 보안수사 중인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벌써 김세희에 대한 전과가 세 개나 생기네. 아니 저 크로커다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했지만은 나는 내가 볼 때는요 업무방해까지는 되나. 근데 뭐 판단은 그렇게 했나 봐요 수사기관에서는. 김세희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이근에 대해서 또 폭로할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리고 또 고소고발 하겠죠?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는 영상을 가지고만 있어도 있는 자도 처벌시키거든? 예를 들어서 야구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 배포한 사람은 처벌시켜도 본 사람은 처벌 안 시켜요. 그런데 미성년자 아동권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처벌시킵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구 동영상은 보는 사람은 처벌 안 시켜요. 본 사람은. 근데 이와 달리 아동 성착취물은요, 보호법익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소지하는 것만 해도 그냥 감옥이에요, 감옥형.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고소고발하냐 하죠. 이근희가 먼저 김세희에 대해서 고소고발 했다. 그리고 결과 이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세희가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그러니 오늘 구제역, 그리고 또 누구누구 썸네일에 박아놨더라. 구제역이랑 이근이랑 임마누엘이었나? 뭔가 아무튼 그 오늘 그 방송 할 거예요. 김세희가 어제 썸네일 달아놓고 이틀 뒤에 방송하는 날이 그 이틀이 오늘이거든요. 그럼 싸우냐? 싸우죠. 그런데 누가 이기냐? 이근이랑 김세희랑 치고 가면은 이근이 이깁니다. 이근이 이겨요. 아, 박하놀이구나. 박하놀. 이근이 이겨요. 이 싸움은 줄을 잘 서야 돼. 누가 이길지 되는지에 대해서 글로 가서 빨아제껴야 돈벌수 있는 거야. 이근과 김세희 싸움에서 이근이 이깁니다. 김세희는 최고의 엘리트 학부로 나왔지만은 저 친중파란 말이야. 대원외고 중국어과 전공했죠. 그럼 친중이죠, 친중. 친중입니다. 저기 경주에 있는 채기갈이 짜장면 열나 좋아하거든. 간혹 가다가 짜장면도 꽃배기로 먹어요. 걔 친중이야, 친중. 맨날 뭐 조원진 친중이라 얘기하지만 실제로 친중은 저 채길갈이에요, 채길갈. 채길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짜장면 좋아하고요. 단무지 많이 시켜달라 그러고, 그리고 탕수육도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도 짜장면 좋아하고 탕수육 좋아하는데. 그럼 난가? 아무튼. 이 김세희와 이근의 전쟁에서는 오늘부터 스타트 끊었다 보시면 돼요.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그거야. 서로 죽여라!
이거 하면은 서로 이제 하는 거 있잖아. 그랑 똑같아. 근데 김세희의 적이 너무 많더라. 은현장은 크로커다일을 비굴하게 사과까지 하도록 만들었고 채널까지 삭제시켰죠. 그 은현장이가 김세희에 대해서 벼르고 있죠. 장사희 씨는요, 자신은 중학교 때부터 배달 업무를 했기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과거에 대해서. 근데 이 가세현 지분에 대해서 뭐50% 얘기 나오는데, 잘 듣고 있으면은 50%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근거를 못 봤거든요. 근데 논란은 되고 있죠. 김세희가 50% 사라고 그랬나? 서로 그 얘기를 하는데 누가 최초에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파악이 안 돼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세 50%뭐그 사봤자 사는 사람이 손해인 거 아닙니까? 손해죠. 그건 그렇고 제 판단에는요. 김세희가 소송이 너무 많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찌양 사건이 있죠. 사전 구속 될 겁니다. 김세희도. 광복절을 맞이해서 정국진과 구제역이 구속영장 10일 더 연장하겠다. 그런데 그냥 영원히 감옥에서 못날것 같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또 고소고발 여러 건막 들어가죠. 난 이해 안 돼요. 이 까레 임마누엘이 뭐폰 복사를 두번 했는데 거기에 있었다 그러는데 첫 번째 복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것도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구제역이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는 억울하다라는 취지를 하고 있는데 네 고소고발하는 게 김세희인데 김세희의 담당 변호사가 김소연인데 왜 호랑이한테 생선을 갖다 맡기냐. 그것도 고양이도 아니고. 그러니 잘 생각해 보면은 김세희도 지금 승부수를 띄웠어요. 이근과 싸워야 되고 뻐과랑도 싸워야 되고 뻐과 수익 창출 금지를 위해서 어떻게든 달리고 싶으나 뻐과까지 하기에는 힘이 들다. 그리고 법적 소송을 한다 그러는데 전략TV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이 예고가 되어 있다. 소송할 것도 많고 소송 당할 것도 많고 지금도 쌓여져 있는 게 소송인데 대한민국에서 변희재 다음으로 가장 소송은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김세희하고 이근의 오늘 치열한 거 분명히 김세희 방송했으면은 오늘 밤에 이근이 또 글을 쓸 겁니다. 오락실을 통해 가지고 오락실. 여러분들 그 강용석이 방송 안 한다고 뭐라 그러시는데요. 총탄이 날라오는데 이게 아군한테서 날라오는지 적군한테서 날라오는지 상황 파악이 안 되면은 그냥 참호수 위에 조용해 지대까지 대가리 쳐박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살아남아. 유튜브도 그냥 중계만 해주지 자기가 뛰어들어서 누구 뭐 해주고 그런 건 없잖아. 그치? 지금 그 상황이야. 누군가가 따발총 가지고 갈기고 있는 거야. 그거 바위에 맞아가지고 나무에 맞아서 유탄으로 나한테 돌아오면 그것도 손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방송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안 그래요? 지금 머리 숙이고 있는 유튜버들이 한두 명입니까? 저도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총을 쏘는 뻐가도 중계만 할뿐 총알은 실제로 안 쏴. 총알은 안 쏘고 중계만 하고 있잖아요. 저런 방송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김세희의 소원과 바람이 있으면은 뻐가의 수익 창출 금지겠죠. 이근의 어떤 염원이 있으면은 김세희가 방송을 못 하게 되는 방송 중지겠죠. 그러니까 오늘 김세희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고 김세희가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또 모략질을 할지 이게 중점이겠죠. 그런데 김세희는 그걸 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고소고발이 쌓여 있다. 쉬는 만큼 강남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받아야 된다. 이근과 김세희의 전쟁에서는 저는 이근이 이긴다에다가 돈을 걸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